저는 지금 현재 싱가포르에 위치한 엔다워스라는 이제 로봇 어드바이저 회사에서 CTO이자 파트너로 있고요. 오늘 이제 좀 이따 회사 소개는 좀더 자세히 이제 슬라이드에서 드릴 것 같고, 제가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싱가포르 핀테크 시장에 대한 소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엔다워스에 대한 소개,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엔다워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제가 엔더우스에 참여하게 된 과정을 다루면서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계신 지인분들이나 뭐 미국이나 홍콩 이런 데 스타트업을 하고 계신 지인분들이 저한테 자주 이런 질문을 하세요. 싱가포르 핀테크 시장은 좀 어떤가? 왜냐면 이제 그각 나라들도 핀테크 시장이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체감하고 있기로는 싱가포르 핀테크 시장이 굉장히 이제 부밍하고 있고 되게 잘 돌아가고 있고 엄청 확장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걸 너무 느낌으로만 오늘 전달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자료들을 좀 모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픽은 이제 2020년자 리포트에 기반한 건데, 보시면 이제 2020년 기준으로만 봐도 5년 사이에 싱가포르 핀테크 시장이 10배 이상 성장했다라고 나와 있고, 또 이제 추후 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싱가포르 핀테크 시장은 역대급으로 투자금이 몰리고 있고,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핀테크 허브로 굉장히 잘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 이제 그이 업계 핀테크 업계 자체는 페이먼 쪽이 리드를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저 엔다워스 같은 레어스 테크놀로지와 크립토 회사들이 따라잡는 모양새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픽을 보시면, 이제 지금 싱가포르에만 2021년 올해자 자료인데 이제 1,350개의 핀테크 스타트업이 운영되고 있대요. 그리고 그 회사들이 이제 20만 명 이상의 인원이 고용된 상황이고, 이제 동남아시아 핀테크 스타트업의 40% 이상이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투자 금액으로 봤을 때는 2017년 대비 8배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2017년에 뭐 한국 돈으로 한 4천억이 넘는 돈이 투자가 됐다면, 2021년 올해 한 해에만 이제 3.5빌리언, 3조가 넘는 돈이 투자가 됐고, 또 이제 그중에 특이하게 주목할 만한 건한50% 정도의 투자가 그 초창기 스타트업에 대한 펀딩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후속 투자가 이뤄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이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4%의 굉장히 많은 동남아시아의 핀테크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투자 금액 중에 44% 정도가 싱가포르 핀테크 회사들로 몰렸고, 투자 건수로는 2020년에는 61%가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투자들이었고, 올해는 49%가 싱가포르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냐 보면은, 이제 동남아시아를 전체를 놓고 보면은 Y 컴비네이터가 가장 많이 이제 동남아시아 핀테크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저 엔다우스는 이제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뭐 소프트뱅크 벤처스와 라이트스피드, UBS, 그리고 한국의 삼성으로부터 올해 이제 1사분기에 한 200억 정도 넘는 돈을 처음으로 이제 시리즈 A를 성공적으로 마쳤거든요. 제 지인분이 해주신 얘기는, 어떤 VC들은 핀테크 회사에 투자할 때 싱가포르에 헤드쿼터가 있는 게 요구사항인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많은 한국 회사들이 또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의 클레이튼도 싱가포르에 자리를 잡았고, KB국민은행도 브랜치를 연다고 하고 있고, 또 한화자산운용도 싱가포르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자산운용업부터 투자까지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핀테크 시장이 코비드 때 대부분의 핀테크 회사들은 다 성장을 한것 같아요. 근데 특히 싱가포르는 이제 국가 자체로도 코비드 기간을 굉장히 잘 견뎌냈다고 보이는데, 2020년 1분기에 코비드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2020년 2분기 전체 투자 액수를 보면은, 아시아 전체를 놓고 보면 1분기 대비로 투자액이 줄었는데, 오히려 같은 기간 싱가포르는 4.1배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코비드와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시장이 확장을 했다는 거죠. 코비드를 겪으면서 오히려 더 성장을 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66%의 핀테크 회사들이 이제 코비드 기간 동안 싱가포르에 있는 핀테크 회사들이 코비드 기간 동안 더 성장했다고 밝혔고 회사들이 이 성장세가 유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엔다워스도 이 코비드 기간 동안에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아니면 관광이나 뭐 이런 문화생활로 소비하던 것들을 못하니까 그런 자금들이 축적이 돼서 저희 투자업계로 좀 몰린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최근에 굉장히 이제 핫한 뉴스는 저희 업계에서 크립토 회사들이 엄청 많이 싱가포르로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 뉴스 헤드라인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싱가포르 has 뭐 grand ambition to become a global crypto hub.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크립토 허브는 당연한 거고 우리들은 싱가포르는 이제 글로벌하게 크립토 허브가 되겠다. 뭐막 이런 이제 내용의 뉴스 기사들인데 그 얼마 전에 코인베이스도 이제 싱가포르에 그 테크 팀을 만들겠다 뭐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고 이게 이제 그 싱가포르의 금감원인 MAS가 이런 크립토 관련된 규제들을 되게 처음부터 잘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크립토 사업자들을 위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행을 했고 그래서 디지털 페이먼 토큰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라이센스를 주는데 이 라이센스를 이제 정교화해서 만드니까 170여 개의 크립토 회사들이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크립토 사업을 굉장히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굉장히 프렌들리한 모습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제 핀테크 업계 또 하나의 화두는 이제 그 인력 전쟁이 굉장히 심해요, 지금. 그래서 그이 엔지니어 채용은 이제 더 이상 이제 회사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그냥 상도덕이 무너진 전쟁. 뭐 캔디데이트실 인터뷰 보고 있는 분이 오퍼가 있어도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제가 오퍼를 사인했습니다. 뭐 이러면은 이제 보통 물러나는 게 상도덕이라면은 아, 그럼 거기서 잘하세요. 이러면서 물러나는 게 이제 상도덕이었다면 그런 게 전혀 없고 아 그래요 거기서 얼마 준대요 뭐 이런 그림으로 좀 가고 있어서 거의 이건 전쟁이고 그래서 이런 전쟁 통해서 대부분의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막 대형 크립토 회사들이랑 경쟁하기도 힘들어하고 또 여기 싱가포르에는 이제 뭐 트랜스와이즈도 있고 뭐 페이스북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다 이제 다 테크팀을 꾸리고 있으니까 큰 회사들도 그런 경쟁 통해서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너무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이제 그 채용하는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토탈 컴펜세이션으로 이제 신입 개발자 항공 출신 신입 개발자들 연봉은 1억 정도가 돼야 된다 이 그런 시대가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저희는 이제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오징어 게임 보면서 이 짤을 보고 아 이러다간 다 죽어 이게 지금 그 인력 전쟁 상황을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제가 주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엔더워스가 속해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지난 몇년 사이에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래픽은 제가 이제 리뷰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 이 그래픽만 봐도 12개 이상의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고 또 이제 특이한 점은 기존의 은행들 굉장히 큰 은행들도 로보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로보를 나눌 때 뱅킹 로보, 논뱅킹 로보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할 정도로 뭐 DBS, UOB, OCBC 다 로보를 하고 있는데 또 특이한 점은 이 은행들이 운영하고 있는 로보들은 별로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 잘 자리매김하고 있는 로보가 세 개가 있다고 이제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저희 엔다워스 그리고 스태쉬웨이 그리고 사이프 이렇게 삼강의 구도로 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로보 어드바이저를 정말로 사용하고 있고 이걸 저는 진짜 체감을 해요. 제가 처음에 로봇 업계에 뛰어들었던 5년 전인데 그때랑 지금을 비교하면 제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저의 와이프의 직장 동료들이나 뭐제 친구들 중에 이제 지인들이 있는데 제 이제 뭐 로봇 앱을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지하철을 탔는데 뭐 옆에 앉은 분이 저희 앱으로 어카운트 확인하고 있다거나 이런 게 정말 보일 정도로 그래서 여기 서베이 보시면 이제 10명 중 6명이 이런 디지털 트레이딩이나 로봇을 쓰고 있다라고 이제 응답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되게 다양한 리뷰 사이트들이 존재하고 또이 커뮤니티 안에서 그 로봇들에 대한 후기나 뭐 성과, 수익률 비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률 인증 비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세 개의 그빅3 중에는 엔더워스가 이제 2020년, 2021년 수익률만 놓고 보면
33.7%의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좀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사이프, 스태쉬웨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비교 사이트 되게 비교하는 글들이 되게 많아요. 그만큼 이제 저희 생활에 싱가포르 사람들의 실생활에 많이 침투해 있다고 보여지고 이 슬라이드는 딱히 로보에 관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자산 관리 시장 자체가 아시아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014년과 비교했을 때 이 아시아의 자산 관리 시장 자체가 3배가 성장을 했대요. 그 금액이 몰려있는 금액이.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어디에도 그이 동일한 기간 동안 이만큼 성장세를 보여준 지역이 없었는데 아시아의 자산 운용 시장이 그만큼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벤처 캐피털들도 이런 로봇들의 투자를 굉장히 아낌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엔더워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사분기에 소프트뱅크 벤처스와 라이트스피드 그리고 UBS 삼성으로부터 USD 20밀리언과 한 한국 돈으로 200억 정도 시리즈 A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게 저희는 첫 외부 투자였어요. 그리고 스태쉬웨이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큰 빚이죠. 세콰이어 캐피탈에서 시리즈 D를 얼마 전에 했는데 그게 25밀리언이었나 뭐 이랬어요. 250억 정도. 근데 스태쉬웨이는 지금 벌써 시리즈 D라 누적 투자액이 한 600억이 넘는 상황이고 사이프도 이제 피터 티엘 그 페이팔 만든 분이죠. 그분이 만든 BC에서 누적 투자액 52밀리언 그러니까 한 500억 넘는 돈. 그 돈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빅3들 빅3 로봇들은 다 이제 큰 BC들이 하나씩 밀어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운용액 1조가 좀 약간 로봇들한테는 좀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이벤트인데 이제 업계에선 다들 이 세 개의 회사들이 다 운용액 1조가 넘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한 회사 사이프인데 그래서 이제 오피셜하게 발표가 난 자료만 놓고 보면 스태쉬웨이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운용액 1조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5년이었고 저희 엔더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개월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들이 다 서로 다른 특색을 좀 가지고 있는데 스태쉬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좀 더 젊은 층을 공략을 해서 UI, UX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굉장히 이제 세련됐어요. 그런 게. 그런 콘텐츠들도 되게 이제 그 이런 젊은 층을 맞춰서 이렇게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ETF, 미국 ETF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이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을 엄청 많이 하고 있고 뭐 이제 뭐 인터넷만 켰다 하면 이 친구들 광고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디지털 마케팅에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친구들의 그 특징은 이제 REITs 그 부동산 펀드 포트폴리오로 이제 잘 하고 있는데 그 싱가포르 국민들한테 부동산이 굉장히 친숙한 투자의 그 수단이라 이 부동산 펀드가 좀 잘 프로덕트 마켓 핏이 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엔더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이제 싱가포르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로봇 어드바이저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이제 엔더워스 앱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뭐 이걸 이제 제가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자유와 선택을 함께 주는 새로운 웰스 앱 이게 저희의 어떤 그런 타이틀이고 그 이제 저희는 토탈 자산 관리 플랫폼을 지향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왜 토탈 자산이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저희는 다른 로봇들과 다르게 현금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현금도 저희는 다양한 커런시를 서포트하는데 뭐 그거 이제 현금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본인의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투자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것도 100% 자동화해서 플랫폼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현금 자산과 국민연금 자산이 이제 같이 한꺼번에 관리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고. 그 경험은 이제 이 3사 중에는 3사뿐만이 아니라 싱가포르 통틀어서 저희 회사밖에 안 하고 있는 그런 저희 굉장히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저희 투자자들 여기 나와 있고 그래서 2년 사이에 저희 40배 성장했고요. 이제 2019년에는 광고도 안 했는데 7배 성장했고 2020년에 8배 성장 이때만 해도 마케팅 스펜드가 1밀리언도 안 됐고 지금 올해도 한 4-5배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싱가포르 CPF가 국민연금이에요. 싱가포르의 그 국민연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좀 자랑을 하는 거고 이제 저희 팀인데 팀원들 이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저희 지금 직원 한 90명이 넘었는데 이제 리더십 팀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보시면 이 사무엘 대표님 그 전 모건스탠리 그 자산운용 아시아 부분 CEO셨던 분이 저희 회사의 그 체어맨이고
그레고리 반, 그 그랩에서 그랩 페이먼트를 시작했던 친구가 이제 파운더고 제가 있고 뭐 이렇게 다 친구들이 있는데, 또 이제 한 가지 뭐 멘션할 만한 것은 저희가 최근에 그랩에서 그 테크니컬 프로그램 매니저를 또 스카우트해서 한국 분이신데 내년에 저희 회사에 조인하시게 됩니다. 여기 맨 아래 그 박지혜님이신데. 그리고 이제 제가 엔더워스에 오기까지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면, 저는 이제 전통 금융기관에서 8년 정도를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핀테크 스타트업에서 5년이 넘었죠. 이제 5년 이상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제가 금융기관에서 일할 때에는 뭐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었어요. 옷도 잘 입고 다니고. 그리고 뭐 이건 이제 제 전 직장 동료들인데,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주로 했던 일이 그 금융기관에서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프론트 오피스에서 이제 트레이더들과 이제 같이 일하면서 트레이딩 시스템 만들어주고, 뭐 헤지펀드 있을 때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원하는 그런 시뮬레이터나 뭐 이런 걸 만들어주고 계산하는 거 만들어주고 뭐 이런 그런 이제 개발자였어요. 네. 그래서 이 전통 금융기관에서의 8년 동안 이제 자본시장이나 금융공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었고, 트레이딩 시스템의 이제 설계부터 구현까지 다 경험해보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었는데, 저는 계속 일하면서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갈증, 그리고 스타트업을 해보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제 이미 2014년부터 핀테크가 굉장히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싱가포르는 2016년에 이제 핀테크 바람이 좀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를 들어간 지 그렇게 오래도 안 됐을 때 때려치고 스태쉬어웨이, 그 당시 이제 싱가포르에 처음으로 생긴 로봇 어드바이저 회사였는데, 그 3강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스태쉬어웨이 다섯 번째 직원이자 첫 번째 백엔드 개발 팀장으로 조인을 했어요. 그때 이제 골드만 다니다가 스타트업 간다고 하니까 와이프가 말릴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지 그냥 냅두더라고요. 그래서 아, 냅다 이렇게 조인을 했는데, 라이센스 신청부터 펀드레이징까지 이제 수많은 난관을 함께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겪었죠. 그래서 잘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좀 이제 서비스가 런칭이 되고 좀 이제 사업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어떤 걸 느꼈냐면, 그 저희는 장기 투자를 권장하는 플랫폼인데, 플랫폼 안에서의 고객들의 어떤 행동은, 투자 행동은 장기 투자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시장이 안 좋으면 갑자기 그 돈을 빼가지고 손실을 확정 짓는 경우가 좀 많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그 소액 투자자들과 현금을 가지고 장기 투자라는 것을 과연 우리가 이 고객들한테 잘 장기 투자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감이 좀 들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이제 CTO를 찾고 있던 엔더워스 창업자 요 가운데 있는 잘생긴 친구인데, 이 친구를 이제 만났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처음부터 제가 이 로봇 시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의구심을 이 친구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는 처음부터 이제 그 국민연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꿈을 이제 전달을, 그렇게 잘 계획을 설명을 해서 제가 그거에 많이 매료가 됐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회사의 스태쉬어웨이 동료들과 이제 소원해지면서까지 정말 해보고 싶었던 프로젝트고,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엔더워스가 이 국민연금을 통한 자본시장 투자를 자동화한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자체가 기술적으로 너무 해보고 싶었던 프로젝트여서 그렇게 조인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5년이 됐는데, 일한 지 전에 이제 금융기관에 있을 때에 비하면은 개발을 하면서, 아니면 프로덕트를 만들면서 저와 같은 일반 대중들한테 도움이 되는 개발을 한다는 점이 굉장히 큰 보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미셔널한 사람은 아닌데, 이게 생각보다 힘들 때그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잘 도와주더라고요. 이 동기부여가.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로봇 업계 현재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는 두 핀테크 회사의 초창기를 모두 다 경험할 수 있었던 굉장히 값진 5년이었고, 그래서 뭐 이제 저희 가족 사진인데 뭐 너무 행복하게 보낸 5년이었고, 과정과 결과 모두 굉장히 그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한테 뭐 질문이나 또뭐뭐뭐 그런 게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보내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